안녕하세요. 세금 읽어주는 여자, 자산세무회계 송애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과 관련된 그 내용 중에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동 임차한 주택의 근로소득 비과세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사례의 사실관계를 한번 같이 들여다보시면요. 신청인은 성남 분당에 위치한 본사와 전국 30여 개 지역본부인 사업본부를 운영을 하면서 순환보직 등에 따른 종업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사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든 사택을 자가사택으로 운영하기에는 자금 부담이 굉장히 크고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택을 임차사택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임차사택의 보증금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임차사택 기준 금액 내에, 즉 수도권인 경우에 9천만 원, 광역시 8천, 기타 지역은 7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최근 전세 시세 상승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종업원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또한 최근 주택 시장의 전세금 폭등이라든가 전월세 전환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전월세 그 계약에 의한 사택 임차를 허용을 해서 전월세 임차 사택의 보증금은 기준 금액 이내에서는 당의 법인, 즉 신청인이 부담을 하고, 월세는 종업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 표시하여 신청인, 즉 법인과 종업원을 공동 임차인으로 하는 전월세 계약을 임대인과 체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의 내용은요, 신청인이 종업원에게 임차 사택을 제공함에 있어, 즉 우리 신청인은 법인이잖아요. 회사가 종업원에게 임차 사택을 제공함에 있어 사규에 따른 기준 금액 이내의 금액, 아까 수도권인 경우에는 9천, 그리고 광역시 8천, 기타 7천이었잖아요. 이렇게 기준 금액 이내의 그 임차 보증금은 당해 회사 법인이 부담을 하고,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임차 보증금이라든가 아까 월세 전환에 따른 매월 지급하는 임차료는 종업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 표시해서 당해 법인과 종업원을 공동 임차인으로 하는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때 신청인, 즉 법인이 부담하는 임차 보증금에 대한 종업원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와 그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될 때의 그 과세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당의 질의 내용에 대한 결론에 우리가 도달하기 이전에 항상 관계 법령 등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짚어보잖아요. 자, 관계 법령을 한번 같이 보시면은요, 첫 번째, 소득세법 제12조에서는 비과세 소득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같이 보시면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3호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에 다음 각목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득세, 즉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호 중에 가장 마지막에 그 목인데요, 저목입니다. 저목에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실의 급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실의 급여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4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법 제12조 제3호 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실의 급여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호 다음 각목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리후생적 급여로 보아서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옥이 주주라든가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 제공받는 사택의 이익, 그리고 남옥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 그리고 다목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그리고 라목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당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4, 복리후생적 성실의 급여로 열거 규정을 하면서 소득세법 12조에 의해서 우리가 근로소득이 비과세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해서는 우리가 사택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1항 령 제17조의 4 제1호 강목 A 부분에서 우리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호 강목에 따른 종업원이라든가 임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우리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사택에 대해서는 무상이라든가 저가로 제공을 하거나 사용자가 소유하지 않고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제공할 때에는 이때는 무상으로 저가는 안 되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택의 이익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항에서는 제1항 우리가 소득세법 시행 규칙 제9조에 의해 1항 자 1항을 적용을 할때 사용자가 임차 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임대차 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정근, 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정을 해서 우리는 이때 사택으로 본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한 종업원 등이 정근, 퇴직 또는 이사한 후에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 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거나 두 번째, 해당 임차주택의 계약 잔여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당의 주택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두 가지 경우에는 그렇지 이제 비과세로 보는 사택의 제공으로 보지 않겠다라고 해서 단서에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당의 사례와 관련돼서 우리가 근로소득에 대한 규정도 한번 보셔야 되잖아요. 보시면은 1항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해서 1호부터 5호까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호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즉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반대급부적인 성질의 급여를 모두 우리는 근로소득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호에서는 법인의 주총이라든가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호, 법인세법에 따라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 4호,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 역시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고요. 5호에서가 최근에 들어간 신규정인데요.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서 역시 근로소득으로 열거 규정하고 있습니다. 2항에서는 근로소득은 제1항의 각호 1호부터 5호까지 그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우리가 근로소득 금액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에 대해서 보시면은요. 1항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당의 사례와 관련된 조항은 6호 그리고 7호의 내용입니다. 6호는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그리고 7호는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당해 회사로부터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로소득으로 본다라고 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의 관계법령 등을 근거로 당의 사례에 대한 내용을 이제 한번더 보시고 결론을 내려보시면은요. 자, 사례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질의 내용이 신청인이 종업원에게 임차 사택을 제공함에 있어 사규에 따른 기준금액 내에 임차 보증금, 즉 우리 수도권인 경우에는 9천, 그리고 광역시 8천, 그리고 기타는 7천이었잖아요. 이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이 기준금액 내액 임차보증금은 당의 법인 회사가 부담을 하고 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이라든가 혹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함에 따라 부담하는 매월 지급하는 임차료에 대해서는 종업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 표시하고 법인과 종업원을 공동 임차인으로 하는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때 신청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 즉 회사 법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종업원의 근로소득세 과세 여부와 근로소득으로 과세 지급, 과세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여기서 결론은 여러분 같이 보시면은 내국 법인이 사규에 따른 기준금액 내의 임차보증금은 당의 법인이 부담을 하고 그 기준금액 우리가 자 수도권 9천, 광역시 8천, 기타 7천이었잖아요. 이 금액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이라든가 또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함에 따른 그 매월 지급하는 임차료를 종업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 표시해서 법인과 종업원을 공동 임차인으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근로소득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에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봐가지고 내국 법인이 부담하는 임차 보증금은 주택 임차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소득으로서 즉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해서 정산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가 임차주택의 보증금을 일부 부담을 하고 직원과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당해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으로서 이 이익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말정산 시 총급여에 포함을 해서 근로소득으로 과세함이 원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해서 오늘은 우리가 현실에서 굉장히 많이 접한 사례죠. 이제 근로자들과 관련된 내용인데 굉장히 많은 궁금증도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많이 아시는 내용이세요.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놓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회사에서 전부 다 부담을 해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부 부담을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종업원이 이제 일부 부담하는 이런 조건처럼 이제 당의 사례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내용에 여러분들이 혹시 비슷한 사례에 접해 있다 그러면은 본 내용을 많이 참조하셔가지고 이번 연말정산과 관련돼서 많은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